봤더니 예. 뽀드득한 느낌이 예. 와 때를 촥 벗겨내는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슥슥 지나만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코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코너 이게 사각의 형태다 보니까 이런 코너 청소도 굉장히 네.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오토비스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예. 청소 얼마나 깨끗하게 됐는지 네. 보여드리면 야. 이렇게나 바닥이 더러웠던 거예요. 네. 무료 체험 통해서 고객님 우리 집 대청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 현관입니다. 아이들 이제 계약도 하고 봄은 됐는데 현관은 아직도 이렇게 더러우시죠. 근데 열심히 이렇게 닦아도 힘들기는 해요. 중요한 네. 거 이 걸레 닦는 빠는 게 보통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토비스를 또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는 게 오토비스는 일회용 청소포가 있습니다. 요거 오늘 역대 최다로 오늘 제일 많이 드리죠. 네 팩 챙겨 드리죠. 네 팩 드립니다. 네. 요거 두 장 딱 붙여주시면 이거 굉장히 도톰해서 빨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붙이신 다음에 청소를 하시는데 일단 처음에는요 거실이나 방을 먼저 한번 닦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버리기 전에 자 현관을 한번 쓱 닦아줍니다. 아유 현관 청소하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베란다도 그리고 좋고 베란다도 그렇고요. 계단도 좋고 네. 집 앞도 좋고 네. 그리고 나서 이걸 내가 빠는 것이 아니라 떼세요 버리세요 떼세요 버리세요 끝나는데 네. 청소포 마저도 99.9%의 항균 기능성 청소포 네. 일회용 청소포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되는 이유 또 하나는 주방입니다. 예. 생선 굽고 난다는데 기름이 흥건하죠. 열심히 제가 닦아봅니다. 근데 걸레질은 기름걸레는 마른 걸레로만 닦아도 적은 걸레로만 닦아도 쉽지가 네. 않거든요. 그런데 자 오토비스 아까는 극세사 걸레 두 장 붙였죠. 그리고 아까는 또 저 일회용 두 장 붙였죠. 근데 이걸 콤비로 일회용 청소포 하나, 마른 걸레, 물 묻히지 마시고요. 기름때 청소를 하시잖아요. 요거 여러분 진짜 잘 닦입니다. 저는 그냥 한 번만 지나가 볼게요. 딱 한 번 네. 지나가고 똑같이 확인!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정말 뽀드득뽀드득. 전체 이 판이 움직일 정도로 에. 제 손에 지금 저 손톱이 하얘지는 거 보세요. 뽀드득뽀드득합니다. 자, 그리고 요 기름 묻었던 걸레는 빨기도 어렵잖아요. 그럼요. 빠실 필요 없이 그냥 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자동으로 편하게 쓰는 물걸레 청소기 구매하려면 일회용 청소포 있는 거 아세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더 편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이 있고요. 유선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선이 편한 건 압니다만 무선의 힘이 약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근데 오토비스는 그렇지가 않고요. 무선과 유선의 힘이 똑같습니다. 네, 바닥에 예. 있는 진짜 더러웠던 찌린때를 깨끗하게 닦은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유선입니다. 천번 천번 무선도 천번 천번 동일한 횟수로 닦아드릴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도 똑같고요. 네. 파워도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강력해요. 무선이라 맞아요. 힘이 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때 잘 네. 닦이죠. 유선도 예. 좋습니다. 특허 기술이 있으니까 잘 닦이는데 때는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손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이 무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쓱 발로 밟고요. 네. 그냥 지나만 가주세요. 선에 어떤 그 불편함 이런 게 없어요. 콘센트 꽂아야 네. 되나 빼야 되나 다시 네. 쭈그려야 되나 이게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뭐 큰 방 청소하시고 나면 이 방 저 방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아유 뭐 저 발코니 베란다에 나가요. 괜찮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방 저 방 중간에 뭐 자 애들 용품 있거나 뭐 가구 같은 거 있어도요. 그 사이사이 지나다니는 데 있어서 번거로움이 없어요. 왜? 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 반려견 키우시는 예. 분들 애 쉬할 때도 바로바로 예. 바로 닦으실 수 있고 이거 좋아요. 소파 밑에 네. 갈 때도 침대 밑에 네. 갈 때도 선이 없는 무선이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자, 거죠.